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제3장, 파트 3예요. 파트 3, functions as data. 데이터로서의 function, 그리고 higher order functions and function level operators. higher order function이라는 개념과 function level operator,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아, 그런데 여기 이번 파트 3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능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부는 빼놓고 단, 그러니까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중급 1년차 1학기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1학기 수업 끝내고 2학기 수업 끝내고 중급 2년차쯤 접어들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higher order function, 이게 뭔가 알아봐요. higher order, 순수가 higher, 좀 더 높은 function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텐데, 첫째 mapping이 뭔지 볼게요. mapping은 이런 우리 list comprehension,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list comprehension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리컬시브 펑션, 그죠? 여기에 리컬시브잖아요. 루트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A라고 하는 플로팅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그죠? 거기에 속하는 A, 그러한 A의 리스트를 받아서 또한 그러한 A의 리스트를 리턴하는 펑션이다 하는 게 루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가 텅 빈 리스트면 텅 빈 걸 리턴하고, 패턴 매칭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 패턴 매칭도 이어지죠. 그렇지 않다, 그럼 엘리먼트가 있단 말이잖아요. 있을 경우에는 헤드는 X, 테일은 XS로 해서, 그런 다음에 X를 스퀘어트,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거죠. 제곱근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루트 XS, XS는 다시 요거잖아요. 여기는 다시 리컬시브하게 또 다시 재차, 그죠? 재차 가동하는 거죠. 이게 요것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모습, 그러니까 지금 스퀘어트를 쓰고 있는데 스퀘어트 제곱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펑션이든지 다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 바꾸는 방식이 바로 맵입니다. 볼까요? 맵핑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맵핑이 어떻게 되는지, 마이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펑션을 뭘로 받고 있나요? 첫 번째 아규먼트로 받았어. 두 번째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받고, 세 번째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잘 보니까 A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받아서 B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서로 이렇게 되는 형태는 이때 이 B는 A와 같은 타입일 수도 있고 다른 타입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인티저고 이것도 인티저고, 혹은 이거는 인티저인데 이거는 플롯이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A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B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펑션이에요. 그죠? 펑션, 이 펑션 자체가 첫 번째 아규먼트로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A를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B를 엘리먼트로 하는 리스트를 리턴해요. 이때 A와 B는 같은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또 패턴입니다. 패턴인데 여기 쓰인 언더바 돼 있는 거, 이걸 그냥 로우댓이라고 얘기하고 언더바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any, 영어로 말하면 any예요. any. 여기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아규먼트가 텅 빈 리스트이면은 텅 빈 리스트를 리턴하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F, 그죠? 첫 번째 오는 것이 F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거, 두 번째 받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F가 되고 얘가 여기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F를 X에다 적용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콜론 넣어주죠. 콜론 오퍼레이트 넣어준 다음에 XS 부분 있잖아요. 요건 다시 리컬시브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걸 위에 있는 요 녀석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스퀘어트라고 하는 펑션에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EF는 스퀘어트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펑션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스퀘어트는 어떤 펑션이었나요? 이게 이거 우리가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곱근을 땅땅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작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SQRT에서 1, 3, 1, 4, 9 이렇게 했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은 뭐 정의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정의했던 게 날아가 버리고 없네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 동작한 다음에 1, 2, 3 여기에 리턴되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SQRT라고 하는 펑션이잖아요.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SQRT라는 이 펑션이 여기도 적용되고 그리고 여기도 적용되고 이것이 여기도 적용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F가 무엇이든 간에 그 F가 여기에 적용되고 이어서 여기 적용되고 이어서 여기 적용되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현재는 인티저와 인티저일 수도 있고 인티저와 플롯일 수도 있고 플롯과 플롯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그죠? 캐릭터에다가 캐릭터일 수도 있고 불린 값에다가 불린 값일 수도 있고 또 불린에다가 캐릭터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매핑입니다. 자, 매핑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그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딱 보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에 봤어. 요 SQRTX, List Comprehension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그러면 F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MyMap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화된 그죠? 이건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 MyMap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펑션은 일반적인 보다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펑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매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핑하게 되면은 맵 스콜트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고 맵 앱스트랙트죠. 그죠? 절대값을 구하는 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맵 앱스트랙트 한 다음에 그것을 스콜트 하면은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직접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